경북 포항사업연합회가 포항 문수사에서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빛낸 역대조사 26분의 정신을 기리는 제8회 선사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달의제에는 포항사업련 회장인 문수사 주지 덕화스님을 비롯해 사업련 소속 사찰 4부 대중과 제가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선사달의제에 엄숙한 제 의식을 통해 우리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발언드리면서 참석한 4부 대중은 조사들에게 차례를 올려 예를 다하고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며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을 다 함께 독송했습니다.